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탄수화물 중독 등으로 자꾸 먹고 싶은 음식 중독이 아닌 평상시에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날 때 특정 질병이 있거나 일부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인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음식이 당기는 갈망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과자나 튀긴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 탄수화물과 설탕이 풍부한 음식이 자주 당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건강에는 좋지 못하지만 뇌에서 기분 좋은 화학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음식 갈망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식의 갈망이나 식습관의 변화는 인체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음식에 대한 갈망 5가지가 나타낼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와 다르게 선호하지 않았던 음식이 당기거나 단 음식과 사탕을 찾게 된다면 치매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단맛을 찾거나 선호하는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먹고 싶다면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연구에서 치매 환자의 식습관 변화를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약 50%가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음식이나 평소와 다른 음식이 당기는 증상뿐만 아니라 식욕의 변화도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절반은 식욕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식욕이 감퇴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의 상충되는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거의 70% 정도가 우울한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식욕 감퇴가 우울증으로 인한 것일 수 있고 식욕 증가는 심각한 기억장애로 인한 반복적인 행동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소와 다르게 짠 음식을 찾거나 지속적으로 소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갈망한다면 에디슨병일 수 있습니다. 메이요 클리닉의 전문가들은 에디슨병의 경우 콩팥 위의 삼각형 모양의 부신에서 생산되는 코티솔과 알도스테론 생산이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인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금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금 갈망뿐만 아니라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식욕저하, 메스꺼움, 구토, 피부가 검게 변하고 혀와 입술 등의 점막이 검은색으로 색소침착이 나타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짠 음식을 찾거나 소금이 많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찾는다면 에디슨병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증이 심해 물 섭취량이 많아진다면 당뇨병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있다면 당뇨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데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소변을 빈번하게 자주 보게 된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배뇨를 촉진하는데요. 잦은 배뇨로 인한 체내 수분이 손실되어 물을 마셔도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거나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초콜릿이 당긴다면 마그네슘 또는 비타민 B 결핍 때문일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당기는 것은 흔한 일인데요. 하지만 달달한 초콜릿이 당긴다면 근육과 신경기능, 혈당 조절과 에너지 생산 등 많은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미네랄인 마그네슘의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당뇨병협회에서는 초콜릿과 같은 단맛을 갈망하는 이유로 마그네슘 결핍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인체가 마그네슘 결핍일 때 초콜릿이 생각날 수 있고 우리 몸의 세포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비타민 B가 부족할 때 역시 초콜릿을 갈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튀김류와 같이 지방이 많은 음식이 당긴다면 오메가3 지방이 결핍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된 음식으로는 감자튀김과 감자 스낵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이 많은 음식을 간절하게 원한다면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신체에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오메가3 지방산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오메가3 결핍은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관절 및 다리 경련, 심혈관 문제 등 많은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튀김류가 당긴다면 몸에 좋지 못한 음식을 섭취하기보다는 기름진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과 같이 평소와 다르게 당기는 음식이 있다면 인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음식에 대한 갈망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꼼꼼히 살핀다면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